10번째로 벌어지는 지지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는데요. 최하철수가 약간 빠진 거는 약간 실수고요. 이제 패를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했을 때 여기를 패를 하자 딱 하는 순간에요. 그냥 여길 둡니다. 패를 안 하고. 손 빼면 이제 이 단 연단수가 있잖아요. 받으면 그냥 받아서 끝인데 이거를 이제 굴복을 하면 사는 거죠. 이거 살 때 만약에 이쪽을 굴복하면 사는 수는 이렇게 한 칸 뛰면 사는 수가 됩니다. 지금은 패를 면치 못하는 건가요? 네, 패죠. 이거 젖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최우철 선수는 여길 둬도 패는 게 기분이 좋죠.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이 꼬이게 시작하면요. 스텝이 계속 엉킵니다. 근데 최우철 선수도 이렇게 뻗은 거는 이렇게 뻗었으면. 이거 재밌죠? 이걸 그냥 젖힐 때 여기를 한 칸 더 뛰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젖히면? 이걸 젖혀주면? 그때 그냥 단수? 이을 때 연단수 읽고 껴붙이면 네 일본말로 사요나라. 근데 최우철 선수가 이걸 젖혔는데 지금 이거는 불문 가지입니다. 이렇게 둬야 돼요. 여기 핵심은 축이 안 되면 다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두시면 두시는 대로 다 두는 게 좋은 수예요. 자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 단수 이거 단수, 이건 못 버리거든요. 이것까지 단수. 그럼 여기 잡아야 돼요. 어, 이건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이걸 두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아, 이거 참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두고 싶은데. 이게 축이 안 되면, 이렇게 만약에 따에 있다 그러면 이쪽 점프해서 잡혀요. 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길 치중하면 만약에 여기 두면 옥집 없애기 다음에 여길 두면 인코나 들어가기 여기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껴붙이기 해서 오 이거 그냥 오 이제 최우철 선수 얘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다 접수증 띄었다 이거 두시면 아이고 패하다가 말고 네, 자수해서 광명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설상가상인데요. 유승인 선수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근데 최우철 선수가 돌연하죠. 그 최우철 선수가 고려대 출신인데요. 호자가 호랑이 호자인지 모르겠어요. 최우철 선수는 그 패를 꼭 이길 생각이 없어요. 우상기 쪽에 상변 쪽을 입구자 붙여서 그쪽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다 말고 그거에다가. 근데 왜 우변을 또 접수할 수가 있거든요. 우상기 쪽을 입구자 지키면. 5, 6, 7. 아우. 정말 두기 싫은 백감인데. 근데 그렇게 그 아주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흙은 지금 먹여친 데를 따야 되니까 반대쪽을 따게 되는 거는 심각한 손해인데요. 그쪽을 따내는 거는 예, 군대용으로 하면 제자리 뛰어가 한 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충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이제 따면 이제 이거 붙일 겁니다. 뭐 이거 뻔할 뻔짜예요. 다음에 그래서 예, 가와 또 나를 맛본다. 심하게 이런 것까지 뻗지는 않겠죠. 그거는 패를 꼭 이기겠다는 의지죠? 네, 막상 이거 두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유력한 수법입니다. 이제 만패불청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 저거 보세요. 어, 나갔어요. 패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패불청에 액션 들어갔어요. 중앙에 먹여쳐 놓은 게 패감이 하나 없애놨네요. 절대 패감인데. 아, 예. 연장책으로 썼었는데. 시간 연장책이 이게 독이 네. 됐어요.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어휴. 일단은 거기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결국은 똑같아졌는데. 아, 참 그 유승희 선수는 최우철 선수 좀 원망하겠어요. 같은 팀인데 좀 살살하지. 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럴까요? 아시나요? 네. 당신 너무 잔인한 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우, 저 진짜 두기 싫은 순데. 근데 그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았어요? 아, 근데 지금 패감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약간 손해 패지만 이거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손해인 듯 아닌 거예요. 네. 손해인 듯 별로 손해 아닌. 왜냐면 나중에요. 이런 거 둘 때 기분 좋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는 또 참 김수희 씨 노래가 생각나네. 당신은 너무합니다. 좌변은 아직도 패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유승희 씨가 이제 최우철 선수 보면 항상 그렇게 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약간의 체념하면서 예, 유승희 선수처럼 예, 저런 식으로 두는 게 좋아요. 저쪽에 이기려고 연연하다간 더 쉽게 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만드는 네. 거거든요. 손을 빼도 패거든요. 패는 요술쟁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버텨나가네요. 그러니까 최우철 선수가 기회를 준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이걸 잡지 말고 이 패감을 썼으면 이거 절대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땄으면 되죠. 여기 두면 이때는 이제 에이 개운하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식만 둘이 있어서요. 목욕탕에 가면요. 그 5살, 6살쯤 그 아들 데려오신 분이 네. 걔한테 그 등을 밀어 등이 밀면 시원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시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간지럽겠죠. 아 그런데도 밀게 하더라니까.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 어린 아들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바둑도 그렇고 이 때미는 것도요. 이 미는 게 마음으로 정.
그 노래 중에 그 닐리리 만보 있지 않습니까? 네. 최호철 선수가 지금 딱 그 심정일까요? 네. 닐리리아입니다. 지금 중앙에 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유승희 선수가 컨셉은 잘 잡았어요. 눈이 내리네. 이거 한번 잡숴봐. 아, 근데 이건 위험해 보이네요. 아, 이쪽을 점프. 지금 보시면 멀리서 두 칸. 야, 이거 진짜 소금입니다, 소금. 최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를 지키면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거 중앙이 지워지잖아요. 갈라치기에 그 요체를 지금 최호철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유리한 바둑 이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 힘드냐면요. 욕심이 살살 생겨요. 그것도 자제를 해야 되고요. 중앙을 씌워가나요? 근데 이게 이 땜질을 해도 땜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파격적인 중앙 땜질 작전이 있긴 있는데 이걸 끼워주질 않아요. 지금은 이거 미는 게 급섭니다. 그러니까 요 두 칸 행마에서 위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에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렇게 해서 지키면 이거 몰고 이렇게 뻗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기분 좋죠. 여길 붙일 겁니다. 저 치면? 네. 자, 여기는 입구자냐 날일자인데 여기 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꺾기가 안 되잖아요. 바둑에서 이게 이걸 꺾기라고 그러거든요. 젖히기, 젖혀 끊기. 이거 두면은 아주 쉽죠. 자, 이걸 이제 최호철 선수야 뭐 애누리가 없죠. 백이 반발이 안 되네요. 반발하는 건 이 젖히는 건 안 되고 네. 이걸 치받고 끊는 게 되나 봐야 되는데요. 이거 젖힐 때 응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밀고 나가면요. 이거는 이제 네 조치문이죠. 유세차죠. 위로 붙이는 수 많이 알아두시면요. 실전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 위로 안 붙여가지고요. 코피 줄줄 흘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쌍코피 흘리시는데 대마가 잡히는 거거든요. 세 칸 있는 거 띄워들 거 노리다가요. 네, 아끼다가 뭐 된다지 않습니까? 저 치면 요쪽으로 뻗는 게 센스쟁이에요. 요로 이제 기세로 이렇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아래로 붙이면 네 아주 기분 나쁘죠. 이걸 두면은 요쪽에서 어느 정도 눈의 형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뛰어나가면 뭐 이 세력도 견제, 이쪽 저쪽. 네. 이제 요거 이제 끙끙 앓다가 이거 이으면요. 아, 이거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쪽 중앙. 근데 아래를 그 바둑에도요. 위아래 전법이 많이 쓰입니다. 세력 삭감할 때는 위로 깎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네. 위아래입니다. 네. 위 아래입니다. 아래 아래 위로 가면 안 돼요. 노래로 외우면 되겠네요. 네, 위 아래 아주 쉽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이제 여기를 하겠죠. 여기를 자 어디를 하느냐 봐야 되는데 이 정도가 좋은 수인데. 여기 나가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단이 안 돼요. 최호철 선수가 진짜 이제 이수가 선수거든요. 다음에 이거 우직근 뚝딱하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낮은 포복의 진실을 보여주면은 여기서는 이걸 또 들어가고 이거 두고 이걸 밀면요. 이거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나갔다가 네 젖혀주세요. 이거 막으면요. 여기 수상전의 급소 아시죠? 이런 데에서 뭐 젖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코나를 가볍게 파고들면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여기 붙일 수 있나 봐야 돼. 어, 여기를 가네요. 이제 지금은 지금 유승희 선수가 이거는 이제 되면 안 되면 이제 던질 곳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이거 무슨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까? 해서 지금 화를 잔뜩 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뭔가 결정이 나긴 나겠네요. 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둬서 이거 전원 사살 작전인데. 이거 저 치면 이렇게 해서. 이거 두면 하나 또 놔야 되잖아요. 이거 밀어서 이거 착한 우리 유승희 선수가요. 네. 성질이지 않습니까? 성질을 내고 있어요. 어,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다 잡자 이거예요. 뭐 그것도 양이 안 찬다. 예? 지금 이제 뭐 되면 이건 일단 하나 젖히고요. 변해도 되겠는데요. 이게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일단 끊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호철 선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거 두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나가면 여기를 몰고요. 아, 그냥 이,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이래도 다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최호철 선수 이랬으면 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받아주면 제일 간단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비겁하다, 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여길 막으면, 아이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는 안 될까요? 아, 그 유승희 선수의 그 올해 내셔널리그 오전 5승. 5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끈끈함. 네.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저는 좀 비겁해서 항상 비겁할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미리 하나 젖혀서 여길 두고 이렇게 하고 이걸 이어버렸으면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여길 둘 때 이걸 이어버려요. 그럼 이걸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 막으면 요게 지금 소화시키려면 아주 소화호 효소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잡히긴 잡히네요. 내수지 않습니까? 이건 나가야죠 뭐. 근데 이게 있네요. 유승희 선수 지금 아쉽게 왜 이걸 못 뻗냐면요. 이걸 두고 이걸 찝지 않습니까? 이걸 몰아요. 이걸 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끊으면 이걸 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모시고 합동으로 다 모시는. 이건 100이 또 위험한 상황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뻗은 거예요. 네. 이거 단수 맞으면 잡히니까. 지금 뭐 물실혹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숙녀팀에서 그러겠어요. 승이 넘어져도. 사실 유승희 선수가 참 다크호스인데. 아,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까 상변에 거기에 제가 그 한 방에 오목신이 왔는데 왜 바둑신이 그렇게 받아줍니까? 젖히잖아요. 아. 그 여기를 막는 최선의 수수는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거 찝는 수가 최선의 수입니다. 근데 그냥 사네요.
그냥 여기 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김지혜 씨 노래가 있거든요. 얄미운 사람. 이제 마지막 크게 엷은 곳을 착각했어요. 축입니다. 축이에요. 아, 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끈이 이제 항복하면 뭐 이제 이걸 뻗을 수 있는 용, 아 그냥 축으로 잡으면 되죠. 네. 아 유승희 선수 진짜 아쉽습니다. 최선은 단수 쳐서 밑으로 뻗는 건데 그렇하기에는 하변도 여기서 이쯤에서. 아 바로 뭔가 손이 안 나가는 게. 착각한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변 그 또 왔어요. 근데 이게요. 이거 찝는 수가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걸 몰고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지 않습니까? 이걸 몰. 따면 됐다는 게 있어서. 아, 저기 한손 늦은 패가 한손 늦은 패거든요. 하나 가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백이도도 시원찮은데. 총체적 난국입니다. 멋졌어요. 이제 그 우리 정다원 씨도 저의 과적으로 이게 아주 저의 저 직원으로 흡수되시려고 그러는데요. 청체적 난고.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아 그렇게 하면 섭하죠. 의도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네요. 닐리리 만보죠. 뭐 이거 저쳐도 패감입니다. 뭐 딴 거 할 거 없이 이거 하면 되는데.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 주택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는 게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제비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거길 또 뻗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두는 거죠. 근데 좌변이 또 패예요. 근데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아서 패를 할 때 잡으러 가면 요게 있을지 모르는데요. 요거 했다가 큰일 나요. 이걸 따버립니다. 이거 두 점 건너가나요? 네. 뭐 픽업하지만 살아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먹여쳐서 패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요. 패가 아니라 살았어요. 이거 따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만 낮은 포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바둑에도 낮은 포복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건 잡으러 가려면 야,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이게 다 살아있다고 패 들어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거 붙이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도 낮은 포복의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다 잡히는 패가 되기 때문에 최호철 선수가 네.
야, 너무 여유를 보였는데. 그럼 여기 다 잡혔고, 지금 여긴 쑥밭 만들었고, 여기 뭐 끈끈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런 데 붙이는 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놀아주진 않아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은 서비스, 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되죠. 안 두면 계속 근무할 겁니다. 아, 그거 하기 전에 이걸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 붙이면 아주 기분 나빠요. 최호철 선수의 전공인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여기 이으면 이제 다음에 이걸 또 모시러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악소리도 못하고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좀 아픈데. 이 주택이 크거든요. 선수로 당하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여기 붙였을 텐데. 마지막. 한 점 끊어잡고 끝낼 겁니다. 도를 아끼네요. 어느새 정리에 들어간 최호철 선수입니다. 그 러셀이 정의한 행운이 있어요. 행운의 정의가 행운이라 노력 없이 얻는 공짜. 아, 행운이요? 네. 크로바, 네이크로바 했잖아요. 네. 노력 없이 얻는 공짜. 근데 최호철 선수가 승리하는 거는 행운이 아닙니다. 본인이 여태까지의 그 갈고 닦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봐야 돼요. 세입 클로바네요. 자, 여기서 부분적인 정수는 이쪽 날 일자 하면 여기 또 약간의 대골이 생겼어요. 아, 아주 기분 나쁘네요. 근데 이건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최호철 선수는 이거 받은 건 이상한 수예요. 최호철 선수 여길 뒀어야죠, 이렇게요. 이건 잡아봐야 몇집 되지가 않는데. 아,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네요. 그냥 메워버리나요? 네, 두 수밖에 안 돼요. 뭐 어떻게 한 수가 더 있어야 뭔가 액션이 들어가는데. 하, 이거 두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허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 참. 숙녀팀에서 보면은 끔찍한 수만 골라두네요. 신사팀에는 끔찍한 수만 둡니다. 네. 우악이 젖히기가 젖히겠습니다. 이제 우악이 한 점 잡아주는 게 이제 반상 최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변 없이는 최호철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제10회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입니다. 네, 다시 대국장입니다. 네, 지금 우아기 쪽에요.
요렇게 두니까 찝었어요. 있고요. 젖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두는데. 네, 받았어요. 네. 아우, 아파요. 어우. 이게요. 여기 받으면요. 또 무난 인사 들어갑니다. 여기 두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왜냐하면요. 이거 두면 부활합니다. 도로. 아우. 여기 치 받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쪽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집. 아, 이게 지금 이거 몰고요. 아, 이제 부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나요, 근데? 포위망에 갇혔거든요. 이거 뻗으면 이거 둬서 이거 잡혀. 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젖히는 수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유승희 선수의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네요. 잡혔습니다. 이쪽 궁도는 삶의 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젖혀야 되는데 젖힐 때 이걸 하나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선수네요. 네. 언제나. 에브리타임. 아. 쓰라립니다. 최호처 선수는 보면 그 대학 바둑의 절대 지존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my only one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 셋, 넷. 저게 또 공짜고요. 또 살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 보험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 보험까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렇게 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뭐 이거 보험까지 있으니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받으면 이수를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찝는 수가 있거든요. 요 찝으면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태가 진정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길 둬야 되는데요. 이걸 들어가 버리면 빅이네요. 빅. 이거 두면 어? 아예 그쪽을 선수를 해버리네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던질 곳을 찾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싹싹하게 비겁한 삶을 사느니 여기서 네, 항서를 쓰겠다. 하, 참 유승희 선수의 그 투혼이 여류팀을 끼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첫 단추를 잘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연달아 잘못 채우게 돼요. 저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뭔가 요 이 한 점 버리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 길이 없네요. 근데 이거 연결이 안 되네요. 네, 젖히는 수도 이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그만인데요. 이렇게 해서 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위험한 게 있어요. 그렇죠? 뭐 꽃감이 다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두겠죠, 이렇게요. 자, 요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나가는 게 또 아파요. 나가면 또 나가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끝까지 뭐 축구에서 단독 드리블 있잖아요. 이게 네, 돌을 걷었네요. 네.
더 이상은 들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그쪽 상중앙 전투를 가리키네요. 그렇죠. 거기서 아 그게 됐어야 되는데 네. 시오노스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먼저 끊는 게 아주 통렬해서 그쪽 뚫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 참 그 와중에 최호철 선수가 또 노련하게 탈출했네요. 네, 오늘은 흑불계의 승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이렇게 최호철 선수가 1승을 추가하면서 3연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네, 아까 첫 단추를 잘못 꿰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상변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 바둑 두는 거지 오목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목을 최철 선수가 두는 순간에 예, 상변을 받는 거를 약간 받았어야 되는데 중앙에 그 나올 수 있는 수를 봉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길 보험 들어주는 방법이 좌변 쪽에 선수를 활용하고 좌상기 쪽에 손을 빼도 나올 수가 없어요. 몇 발짝은 못 나가는 건데 그러면 미리 상변 쪽으로 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 유승희 선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중반 한때 최호철 선수가 유승희 선수 중앙에 딱 씌웠잖아요. 네. 그때 당황을 했어요. 그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기자 전략이라고요. 중앙을 끊어놓는 수가 뭐 신의 한 수라고 보는 수인데요. 그걸 끊어서 그걸 중앙이 또 이렇게 터져서는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었는데 완전히 뚝이 뚫려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앙 두터움으로 뭔가 이끌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해서는 뭐 더 이상의 승부처는 없었던 네. 건가요? 근데 오늘 바둑 보시면서 그 수일기의 요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승희 선처럼 그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힘. 바둑 분리할 때는 약간의 그 미지수를 많이 남겨놓으면서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게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네, 본선 5국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한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아직. 네, 오늘 바둑 두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반부터 난전이었는데요. 흑이 그 백 중앙 쪽을 뚫고 나오면서 좀 열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승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실전에서는 싸울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착각을 하는 바람에 너무 망해가지고요. 아, 어떤 착각이었나요? 네, 저는 날일자 가고 한 칸 씌워서 봉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먼저 찌를 때 저는 찝어서 네 그 두는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착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전문 용어니까 잘 모를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최호철 선수는 네. 중앙에 장문식으로 딱 씌웠을 때 약간 이런 표정이 졌었을 것 같아요. 아, 장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장문수를 조금 당황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조금 넘은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네. 결과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좀 어려웠던 적은 없었나요? 이후로는 일단 좀 집이 많아가지고 좀 운영하기가 편했던 것 같은데 예 마지막에도 이제 유승희 선수가 좀 실수를 해줘가지고 편하게 골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승희 선수는 지금 내셔널리그에서 5전 5승 하고 있어요. 또 최호철 선수하고는 예, 팀 동료로서 뭐 오늘은 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그 내셔널리그에서 성적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일단 내셔널리그 저희 같은 팀이고 지금 선수들 개개인이 저 승률이 60%가 다 넘을 정도로 선수들 개개인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경남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님 이하 이제 허철훈 단장님 심재용 감독님 이하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철 선수에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전에 목표가 3연승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네. 좀 바뀌었나요? 그 올해는 일단 저희 시니어 팀이 이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1승 정도만 더 하면은 거의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속셈은요. 네. 전부 다 이기고 싶다는 그게 뒤에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두 선수 오늘 좋은 바둑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뷰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뭐 초반부터 난전이었고 뭐 일찍부터 유리함을 가져간 최우철 선수였는데요. 그래도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리한 바둑 끝까지 골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최우철 선수가 그 좌변 쪽에 네. 일선에 한 칸 뛰지 않은 수는 약간 오게 튀지만 유리한 바둑일수록 더 쉽게 두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예, 뻗는 수도 뭐 나쁘지 않은 수법이지만 하여튼 그 최우철 선수의 힘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신사 쪽에서 박값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박값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우철 선수의 3연승입니다. 과연 숙녀팀에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7시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